안녕하십니까? TRS 아카데미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책입니다. 헌법 헌팅 조문 판례 분석. 요번에 제가 책을 새로 내게 됐는데요. 이 책의 구성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제가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헌법 헌팅 조문 판례 분석. 이 책의 이제 구성을 처음에 기획하게 된 거는 헌법 출제 영역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런 책이 필요하면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 시험이 보니까 헌법 조문, 부소 법령, 판례, 헌정사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머릿말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서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을 토대로 해서 책을 구성했는데 그 책의 구성을 한번 같이 저하고 한번 보실게요. 먼저 헌법 조문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헌법 조문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제가 교수님들 교과서와 헌법재판소 판례의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책의 날개에는 관련 기출문제를 이렇게 서술해 놨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복습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판례는 헌법 조문과 다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헌이라든지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든지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판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책을 구성했고, 역시 관련 기출문제를 이렇게 책의 날개에 수록을 했어요. 마찬가지죠. 1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헌법 조문 내용, 판례, 2조 같은 경우에는 헌법 조문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해설을 해놓고 마찬가지로 관련 기출문제를 하고, 헌법 판례가 파란색인데 부소 법령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 헌법 판례만 빠르게 복습을 하고 싶다. 헌법 부소 법령만 빠르게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부소 법령을 빠르게 복습하고 싶으면 그냥 노란색을 빨리 찾아서 빨리 볼수 있게끔. 그 다음에 노란색의 그 부소 법령에 있어서 그 중요도 파악.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은 아, 쟁점이 뭐다라는 걸 빨리빨리 공부를 할수 있게끔. 책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마찬가지죠. 3조 같은 경우에도 헌법 조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판례는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도 16년도부터 19년까지 4년간 최신 기출문제로만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표가 필요한 곳은 이렇게 의결 종족수에서 특별 의결 종족수 같은 건 이렇게 한쪽에 페이지에 몰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특별 의결 종족수와 관련된 기출문제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복습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책을 구성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정부 조직도 도표 같은 것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인쇄로 해서 그러니까 컬러풀하게 책을 구성했고, 마찬가지로 감사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용, 헌법 조문 내용, 그다음에 관련 기출문제, 부속 법령. 그다음에 책의 날개에는 역시 기출문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파트 경우도 그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과정,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표죠. 그 요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헌 법률 심판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헌법재판 실무제효에 나와 있는 그 도표를 한번 이렇게 옮겨봤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히는 게 헌정사죠. 헌정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를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단순 암기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공부할 때 굉장히 괴롭고,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한번 이렇게 쭉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 때는 그냥 제가 푼게 아니라 양건 교수님의 그 헌법 강의에 나오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요약을 했으니까 요 이야기식으로 한번 계속 여러 번 보신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의 중요도 파악, 그 다음에 강약조정은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 책의 날개 부분을 계속 배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그 헌법
출제 영역인 헌법 조문, 헌법 판례, 부속 법령, 그 다음에 헌정사까지 정리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간에 활용을 잘 하시면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반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